부처님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석가님이나 아미타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왜 일련종종에서는 니치렌 대성인을 말법의 부처님이라고 할까요? 니치렌 대성인께서는 가마쿠라 시대 일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그 거동은 석가님께서 법화경에 예언하신 모습 그대로이며 말법 사람들을 구하는 봄불님이십니다. 불교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인도에서 태어나신 석가님께서 설에 밝히셨습니다. 석가님께서는 가비라 위국 왕자로 태어나셨는데 어릴 적부터 사려 깊은 성격이셨습니다. 19세 때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행의 길에 들어 난행, 고행을 거듭한 후에 30세 때 깨달음을 열어 부처가 되셨습니다. 석가님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생, 태어나서 사는 것, 노, 늙는 것, 병, 몸이나 마음에 나타나는 병, 사, 몸과 마음이 활동을 멈추는 것, 이 네 가지 기본적인 현실의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부터 설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점에서 불교는 전지창조의 신이나 자연을 숭배하는 류의 종교와는 전혀 다릅니다. 부처가 된 석가님께서는 깨달음을 연 30세부터 돌아가신 80세까지 50년간 여러 가지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깨달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낮은 가르침을 설하고 그 후에 점차로 높고 깊은 가르침으로 설해 나가셨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되는 구국의 가르침인 법화경을 설해 이해시키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석가님께서는 법화경을 설할 때 그 개경인 무량의경에 40여 년 미현진실이라 설하시고 석가님께서 지금까지 40여 년에 걸쳐 설해오신 여러 가지 가르침 및 경전은 모두 아직 진실을 나타내지 않은 방편의 가르침이며 이제부터 설할 법화경이 바로 부처의 깨달음의 진실을 설한 가르침이라고 밝히셨습니다. 현재 불교라고 해도 여러 가지 종파가 있는데 정토종이나 정토진종, 진원종 혹은 선종 등에서 근본으로 여기는 모든 경전은 모두 이 40여 년간 설해진 방편의 가르침입니다. 이에 비해 법화경은 석가님의 설법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며 지금까지 설한 가르침으로는 성불할 수 없었던 악인인 제바달다와 여성인 용녀 성불을 처음으로 설한 경전입니다. 즉, 법화경이 바로 아무리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도 또한 어떠한 경우의 사람도 아울러 모든 사람들을 구하고 성불이라는 최고의 경계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전입니다. 석가님께서는 50년간 설법하신 가운데 몇 개의 중요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중 하나로 대집경에 석가님께서 돌아가신 후
당신께서 설하신 가르침은 2000년이 지나면 중생을 구제할 힘을 잃고 백법이 은몰해버린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구후 말법 시대로 들어서면 말법 중생을 구제할 법화경 행자가 새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법에 들어와 가마쿠라 시대에 니치렌 대성인께서 출현하셨습니다. 니치렌 대성인께서는 석가님의 최고의 가르침인 법화경을 근본으로 하여 남묘호렌게 교를 부르시고 종지를 건립하셨습니다. 대성인께서는 당시 전국에 널리 퍼져 있던 연불과 선종 등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널리 설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때는 욕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돌을 얻어맞기도 하고 심하게는 칼에 베이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9세 때에는 입정안국론을 가마쿠라 막부에 주정하시어 거듭되는 재해와 앞으로 일어날 국난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설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막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성인을 이지의 이토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50세 때는 재종의 승려와 막부 요인이 결탁하여 대성인을 포박하여 가마쿠라 시내를 끌고 돌아다닌 후 다츠노구치 형장에서 참수형에 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불가사의한 발광체가 나타나 대성인은 시해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대성인은 사도섬으로 유배되셨던 것입니다. 이상의 일들은 말법 시대에 법화경을 설하는 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악구매리를 당하고 칼과 몽둥이로 박해를 받는다. 또한 몇 번이고 거처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법화경의 예언을 실제로 증명한 것입니다. 말법에 석가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그 예언대로 실증을 하신 분은 니치렌 대성인 이외에는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시 말해 대성인이 바로 법화경에 예언된 말법의 법화경 행자이십니다. 니치렌 대성인께서는 석가님께서 설하신 법화경을 근본으로 가르침을 넓히셨는데 실은 구원 원초의 옛날부터 일체 중생을 구하고 인도하는 본불님이심을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니치렌 대성인께서는 1279년 10월 12일 출세의 본회인 본문계단의 대어본존을 도연하셨습니다. 이 본문계단의 대어본존이 바로 대성인의 혼배 그 자체이시며 말법 만년에 걸쳐 일체 중생을 구제할 근본이십니다. 1282년 10월 13일 니치렌 대성인께서는 61세를 일기로 인멸하셨습니다. 본문계단의 대어본존과 니치렌 대성인의 가르침 일체는 대성인으로부터 제2조 니코상인께 부촉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대의 어법주상인께 전해져 영봉 후지의 기습 총본산 다이세기지에 엄연히 전해져 많은 사람들이 니치렌 대성인의 가르침을 믿고 정진하고 있습니다.